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지역 카페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맘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글을 하나를 읽었어요. 근데 너무 막 소름 돋게 정말 절묘한 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공유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분은요, 고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갖고 계신 이제 학부모이신 것 같아요. 자, 큰애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꿈과 희망만 있다던 고등 1학년 1학기가 시험 후 깊은 탄식만 남았습니다. 자, 중등과 비교할 수 없는 범위와 깊이의 세세함, 교과서 문구 하나하나, 보조 교재 구석구석, 프린트물 문구 하나하나, 읽어봐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타임어택. 이제 요 부분은 국어도 그럴 것 같고, 그치? 그리고 영어도 그럴 것 같고, 수학도 그럴 거야, 그치? 타고난 공부 머리에 꼼꼼함까지 필요한 데다가 시험 당일날 찍기신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무엇, 점점점. 이렇게 지금 계속 글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글 정말 너무 절묘하지 않니?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굉장히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모든 거를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진짜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지냈죠? 시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끝날 텐데, 여러분 정말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힘듦을 있잖아. 이거를 2학기 때도 겪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 그치? 뭔가 우리가 이 1학기 한 학기, 고등학교 1학년에 여러분들 1학기 과정 한 학기를 지내보시면서 이 내신에서 오는 이제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한 학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2학기 과정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좀 달라져야 될 건지, 어떻게 내가 좀더 발전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학습법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자, 당연히 고등수학 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학원을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약 8대 공부를 하더라도 8대 이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공부를 잡을게요.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도 내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 2학기 내신 과정을 정말 빡세게 준비하는 공부를 이 시기에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약 5주 동안,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이제 찍고 있는 이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 자, 5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달력을 좀 갖고 왔어요. 2023년 7월에서 8월까지 5주 기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이 시간이 지금 7월 5일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에 금주에 시험이 끝난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시험이 끝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조절해서 한 주 정도를 이제 미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주 7월 2주차 때, 정확하게 뭐 3주차인데요. 이제 10일 월요일에 우리는 뭔가 계획을, 여름방학의 계획을 시작할 거예요. 학습을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일요일은 다 뺐어.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요일 뺐고,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기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5주의 기간 동안 내가 수학을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7시간까지 수학에 매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수학만 7시간이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듣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영어하고 국어는 얼마나, 뭐 어떻게 해요? 30분씩 해? 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어하고 국어도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수학만, 오로지 수학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정말 최소 여러분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이 기간을 보내셔야만이 뭔가 우리가 변화를 꾀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셔서 노력해야지만 뭔가 아웃풋이 생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5시간씩, 이 5시간으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
5시간씩 5주의 기간을 일요일 빼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약 30일이죠. 그래서 150시간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150시간이면 얘들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모든 수학 강좌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강좌를 선택을 해서 그 강좌를 둘 다 완강을 하고 그 강좌에 대한 복습까지 또 아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50시간은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보내고 나서 내가 변화돼 있지 않겠어? 네, 변화가 돼 있죠.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 그치? 자, 2학기 때는 좀 더 덜 힘들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점수도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50시간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네, 1대1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과 복습하는 시간을 1대1로 해서 목표는 두 가지로 삼을 거예요. 두 개의 과정을 완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집 최소 두 권을 아주 알차게 오답까지 끝내는 거. 자, 요거를 최종 목표로 가셔서 뭐 예를 들면 두 개 과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커리큘럼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내가 고등수학화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친구다라면 개념 완성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수업도 같이 들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두 개 과정이에요. 알겠죠? 자, 또는 나는 고등수학화는 개념은 공부는 완벽하게 좀 돼 있는 편이야. 그러면 문제풀이 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서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학 원의 과정을 예습을 하면 되겠죠. 그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 과정 그리고 문제집 두 권을 알차게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어떻게 두 개의 과정을 어떤 두 개가 정말 절실히 나에게 필요한지를 잘 고민을 해서 자, 제1의 목표, 제2의 목표를 정할 겁니다. 그게 개념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자, 문제풀이가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 두 개 들어도 되지. 그치? 유형서 한 권 또는 뭐 모의고사의 변형 수업 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예습. 자, 달력에다가 각 강좌에 완강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만약에 이제 뭐 강좌 하나를 계획을 했어. 그러면 나도 계획을 세우거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7월 3주차 언제까지 완강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듯이 여러분들도 달력에다가요. 달력에 예를 들면 이날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날에 이날 어떤 강좌에 A 강좌에 1강에서 2강까지를 듣는다. 또는 화요일에 만약에 내가 여유가 좀 많은 날이야. 이 날은 이때는 학원이 두 개나 있는데 이때는 뭐 예를 들면 학원이 하나밖에 없어. 그 요 날은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3강에서 6강으로 내가 3개의 강을 들을 수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듣는 거 배우는 거로만 채우시면 안 돼요. 당연히 거기에 복습하는 시간까지 같이 넣어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세운 그 목표 있죠? 그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여러 번이어도 좋아. 매일매일 난 이거 끝낼 거고 이거 끝낼 거야. 다음날 나는 이거 끝낼 거고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거 끝낼 거야. 이 목표를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분화된 플랜을 하루하루 짜보세요 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계획표를 세우는 날에 모든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이 돼서 오늘 하루를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사실 포스트잇을 되게 잘 활용했었거든. 그게 포스트잇 사면 이렇게 두껍잖아. 그치? 그거에다가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할 거 동그라미에서 뭐 이렇게 할 거 이거를 한 3-4개 뭐 5개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이 좀 이렇게 강추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 왜냐면 되게 작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작은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 이거 너무 좋거든. 기분도 좋아지고 당일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진짜 오늘 하루를 너무 보람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꿀잠 잘 수 있어요. 시간 배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쓰는 방법, 그래서 세분화된 플랜을 하루하루 짜보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중요해. 매일매일 생각하기.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수정. 모든 계획은 수정과 개선을 거듭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5주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정말 방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실 두 개 과정에다가 문제집을 두 개 끝낸다니, 그쵸? 이걸 하면 얼마나 내가 성장해 있고 달라져 있겠니?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거를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지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 충분히 힘든 일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30일이잖아요, 그쵸? 작심삼일 무슨 말이니? 이걸 뭐 계획을 세워놓고 3일까지만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했다. 선생님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야, 3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치? 이거를 작심삼일을 우리 10번 하자. 모든 계획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키기가 정말 힘든 일이고, 이거를 내가 이 주에 이 계획을, 내가 세웠던 계획을 못 지켰다라면 일요일에 우리 여유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주의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세운 그 두 가지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그 5주 기간 내내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달라져 있을 거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아시겠죠? 이 기간 알찬 계획 세우셔서 네,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